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2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 뭐 A급 승부, 메인 승부 두 개씩 적중을 하고 총 6개 적중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제주 3개, 부산 3개였어요. 그 중에 제주 3경주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 방, 23.0배짜리, 2번 불꽃 질주를 놓고 3번 마 질주 영웅, 2번, 3번, 완장으로 A급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꽂아 먹고요. 야, 근데 나머지에서 대부분 다 배당도 덜덜하고 뭐 받치기고 이래가지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초반에 상한가 하나 때리고 기분 좋게 갔는데, 그리고 나서 부산 7경주에서 복승시간 15배 9번마 그레이트 보스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10번마 영광의 타임 뭐 쌍승식은 한 40배 나왔더라고요. 그 마지막 메인 승부가 요것도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죠. 해피 피버를 선행 가는 해피 피버. 거의 빼판이었는데요. 5번, 2번을 주력을 했는데 뭐 3번마 소닉 킹이지 서승훈이가 들어오면서 받치기 6배짜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해가지고, 야, 그 중간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선전을 못했어요. 중간에 오늘 같은 날 상한가 하나만 더 때려도 무조건 이기고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상한가를 하나밖에 못 때려가지고 뭐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 토요 경마였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 잘 해야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 4, 5, 8, 제주 3, 6,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는 3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조금 일찍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운영자가 처리하기가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4월 23일, 토요 경마, 과천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6권 똥말들입니다. 신예 마필들인데도 뭐 그닥 상위군까지 올라갈 마필들은 아니고요. 한 중하위권 들의 경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거세한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나오는 마필인데요. 1번 게이트에 체인저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체인저가, 1번 게이트고, 뭐 박현우 기수지만은 선행 출하위까지도 갈 수 있고, 뭐 54조, 배고픈 54조에서 자빠이 때릴 일도 없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요. 실전에서 불빵인데, 자, 일단 주행심사를 또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요놈이 대가리로 가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요 1번마 체인저가 선행 가는 조건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게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얘가 가끔가다 발주가 좀 삭가닥질을 합니다. 2월 26일, 1경주 요 때죠. 이때는 완전히 늦발을 해갖고 바닥에서
경주 전개를 펼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약간 좀 꼬장기가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거세를 했겠죠. 자, 1번마 체인저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요번 경주 찬스를 맞은 한 놈, 딱 걸렸다. 그 놈을 자신있게 한 방,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1번마 체인저도 물론 가져가지만, 배당으로 짭짤하게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이 한 두어 마리가 보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놈을 시원하게 한방 주력으로 때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대가리 팔리는 1번마. 체인저는 선행 경합도 있고 발주가 불안하다. 주행 꼬장도 좀 있다. 대가리 놓고 가기가 좀 찝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철의 징검다리 이 예상 방송을 듣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주에 1번마 체인저 놓고 배당판이 쫙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많이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4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자, 요거 재밌는 경주인데요. 국산 5군의 1700 별정 A형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직전 경주에 잡바이 때린 놈이 한놈 있다 그랬습니다. 요번 4경주의 포인트는 이 4번마 러닝 넘버원이죠. DRMCT 마주. 자, 이 최범현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송재철이가 물론 타이탄 삭스 나름 센 놈이죠. 송재철이가 가는 대로 꼭 눌러잡고 최적의 전개를 폈습니다. 힘한 배 잘해가면서. 그런데 요런 게 과연 그대로 연투가 또 되겠느냐? 4번마 러닝 넘버원, 뭐 주력으로 가든 받치기로 가든 하지만 대가리로 놓고 가기는 좀 찝찝한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외곽을 좀 돌기는 했습니다만은 걸음발에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이 3착에 뜬 브라보삭스한테 바로 따일 뻔했었죠. 자, 아무튼 4번마 러닝 넘버원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요. 직전 경주 잡바이 때린 놈이 과연 어떤 놈인가? 잡바이 때린 놈이 과연 어떤 놈인가? 잡바이가 뭔지 아시죠?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요번 경주 러닝 넘버원 이런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4번만 러닝 넘버원이 부러지면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요 4번마 러닝 넘버원 대가리 팔리지만 맹신하지 말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야물게 또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5경주와 8경주, 5경주와 8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인데요.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별정 A형 안말 경주예요. 직전에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하더니 직전 경주에는 꼭 잡고 뭐 여유롭게 선입 전개로 날라왔습니다. 자, 바로 최근에 주시가 바짝 오른 문성혁 기수, 조철이 좀 이뻐하는 기수죠. 승부기가 있는 기수입니다. 문성혁이. 나중에 좀꽤잘탈것 같아요. 지금도 잘 타지만 저는 뭐 다른 애들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도 저는 제2의 문세영이가 될 놈은 문성혁이가 물망에 딱 떠오릅니다. 아주 말타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혁 기수, 문성혁 기수, 참을 줄 아는 기수가
돼야 대성을 합니다. 이역 기수도 그렇고, 이제 이역 기수도 뒤를 이어서 문성역 기수, 뭐 혁이 자매인데요. 자, 4번 마 천마비상, 뭐 최근 조식발 오른 대로 경주전개 별 무리 없이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4번 마 천마비상은 믿을 만한 쌍복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경주 큰 배당은 아니죠. 이게 대가리가 팔리니까. 자, 요거 4번 마 천마비상을 놓고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번 노렸던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좀 기수도 덜덜했고 발주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자, 이번 경주는 4번 마 천마비상이 3코나 돌기 전에 앞선에 딱 붙어서 앞선 마필들을 넘어가면서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한 방. 요놈이 아마 취입으로 날라와서 한방 때리는 그런 그림이 바로 딱 나와 있습니다. 뭐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 21번 한평나비가 이게 아마 저배당 갈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데뷔전에서는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돌렸는데 직전 경주 선행 못 가니까 풀빵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안쪽에 3번 마 원무알러시도 있고 7번 마 댄싱 위드유도 있고 그죠?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대길이 팔리는 11번 마 한평나비는 뒤로 돌려놓고 직전 경주에 4경주에도 그렇고 이번 5경주에 직전 경주에 조철이 노렸던 마필이 제대로 된 전개를 못푼 놈. 다시 한번 노려야죠. 제대로 뛰어갖고 깨지면 그때 가서 포기를 하지만 아직은 포기를 못 하겠다. 요거 4번마 천마비상 놓고요. 딱 요거 찍어먹기 한 방.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본질이 좀 빡세게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4번 마 천마비상의 한 방. 대길이 팔리는 11번 마 한평나비는 아닙니다. 뭐 11번 한평나비는 현장에서 이거 뭐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고 4번 천마비상을 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 방. 완짱짜리에다가 딱한 마리, 배당짜리 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마 포텐셜 에너지가 요것도 직전 경주 문성애가 뭐 이건 안간게 아니고요. 발주가 느렸어요, 발주가. 그러면서 이 착수는 바닥이었죠. 11차. 하지만 우르르르 몰려 들어왔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 1번 마 포텐셜 에너지는 W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4번 천마비상의 완짱 예측권 20장 한방 갈기고 한두 장뚝 뛰어가지고 1번 마 포텐셜 에너지는 배당입니다. 삼복이나 삼상 같은 거 붙여가셔도 좋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 과천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역시도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대부분 달러박스인데요. 인기 1위, 8번만 남산의 별이죠.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렸었는데, 뭐 꾸역꾸역 되면서 외곽 돌고 잘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도 그다지 센 말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보다 더 좋은, 얘를 때려잡으러 갈 놈, 아마 쌍승식 머리까지 제가
예상을 합니다. 쌍승식 머리까지 예상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이트에 들어가 있고, 기수도 적당한 기수가 앉아 있고, 배당도 짭짤하게 나오는, 일단 8번만 남산의 별에 한방 갖다 때리겠지만, 자, 이 남산의 별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 현장에서 뭐가 이게 대길이 갈까요? 뭐 남산의 별도 그렇게 강축, 어차피 축으로 팔리긴 팔릴 건데, 이 6번마 드림 패션이 최근 연투를 때려가지고 얘가 대길이가 갈것 같아요. 드림 패션. 그래봐야 4군에서 지금 3군 승군한 놈 아닙니까? 6번마 드림 패션 이런 거보다 8번마 남산의 별을 때려잡으러 갈한놈 대길이 드림 패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6,8마권은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6번 8번이 들어오기는 난감하다. 자, 요거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쌍승식 배팅도 한 5대5로 좀 요번 경주는 쌍승식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제가 쌍복식은 한 2대8, 3대7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 경주는 요놈은 오면 쌍대가리로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쌍승식까지 포함한 최대 승부처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한번 달리자고요. 자,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4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가 3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어제 제주경마에서 금요경마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렸는데 역시나 또 조철의 제주 뭐 기가 막히게 맞죠. 자 제주 오늘도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방또 걸릴 겁니다. 자, 제2의 또 상한가를 또 때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3경주 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제주경마는 이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스타트를 메인 승부로 끊는데요. 자, 레이팅 40점까지고.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가 좀 재미삼아서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여기서 거기, 거기서 저기. 고만고만고만한 놈들이 지금 오글오글 되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얘가 대가리하고 자신 있게 말할 그럴 편성이 아닙니다. 자, 이런 달러박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걸리면 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배당이 좋고 혼전 경주에 적중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뭐 매경주 적중을 하면 우리 예상가들 뭐하러 예상하겠습니까? 다 때려치고 배팅이나 하고 빌딩 짓고 말이지. 경마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우리 예상가는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떤 회원님들은 야 메인 승부문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는 그냥 일반 경주고요. 메인 승부라는 거는 구멍줄을 압축해서 단통 두 방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대가리 일리 무시하고 노리는 아나짜리를 배당마를 놓고 가기 때문에 그 배당마가 그렇게 쉽게 들어오면 그게 배당이 그렇게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인 승부 A급 승부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무리하시지 말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중에 노력을 하지만은 특히 이런 배당 노리는 거는요, 10번에 3번 정도만 맞으면 성공을 하는 거죠. 야구보다 더해요. 3할 타자면은 잘하는 겁니다. 10개 경기에 3개만 제대로 갖다 맞추면 무조건 이기는 게 경마죠. 그죠? 잔소리가 좀더 길어졌는데. 자, 이번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떤 놈이 인기 1위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9번마 절대 권력. 이게 강군 내려왔죠, 강군. 레이팅 60점에서 내려온 놈이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가 팔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던 놈들, 뭐 2번 천년약속, 3번 얼룩보배, 그다음에 뭐 4번 공간비행, 뭐 이런 마필들이 팔려나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놈이 됐건 요번에 무조건 대가리는 조철이 노리는, 조철이 놓고 가는 바로 그놈이 대가리다. 자, 요거 제주 3경주 오늘 제주는 첫 번째 승부를 제가 메인으로 가져갔는데, 그만큼 조철의 머릿속에 강하게 노리는 놈이 요번 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놈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 승부처를 좀 일찍 가져갑니다. 제주는 오전장 초반에 이거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그냥 걸리면 아사발이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제주 3경주 혼전경주에서 조철이 싹 여기 주머니에다 꼬불쳐놓은 놈 빼가지고 여러분들한테만 곱게 드리겠습니다. 딱 받아가지고 상한가 한번 하시자고요. 자, 제주 3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메인 승부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눈 딱 감고, 뭐, 3만원, 5만원, 10만원, 예측권 10장. 단통입니다, 그냥. 단통. 내 분수에 맞게, 내 주제에 맞게, 남한테 빌리지 말고, 카드 대출 받지 말고, 집에 생활비 뺏어다가 경마하지 말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여윳돈으로, 내가 오늘 경마장 와서 요 정도 돈은 잃어도 괜찮아 하는 돈으로 때려야 적중도 잘 나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야, 나는 뭐 10배 아래짜리 빨갱이는 배팅 안 해. 그런 분들은 이런 경주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빠따가 좀 세신 분들, 아니면 단통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통보다 힘든 게 없다. 여러분들 뭐 점배당 2배짜리, 3배짜리 단통 그렇게 쉽게 들어오던가요? 맨날 부러지잖아, 대끼리. 그죠? 그만큼 단통이 힘든 겁니다. 돌발 사항도 많이 생기고. 자, 요번 경주는 먹든 못 먹든 단통으로 3박 4일 종칠 때까지, 종 땡땡땡 칠 때까지 저는 단통이라고 보입니다. 딴 놈들이 안 보여요. 딱두 마리예요. 여기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놈들이 좀 바람이 좀 불어주길 바라면서 두 말할 거 없다. 제주 6경주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이다. 자, 메이드 단통. 단통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저 강아지 새끼들, 개 새끼들 지금 두놈 뛰어가고 있죠. 요 모습으로 두 놈이 땡땡 굳어서 들어오는 제주 6경주 깔끔하게 단통 승부로 한번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주 마지막 7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두 번째
승부자, 제주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까지. 자, 제주마 2등급이에요. 자, 이번 경주도 아리따리하게 배당판이 아마 아리따리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뭐 1사심 1번마 1사심리도 팔릴 거고요. 뭐 2번마 문무태왕도 팔릴 거고. 이거 막 머리가 아프죠. 이런 경주 머리가 아프지만 자세히 요거를 조철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요번 7경주의 배팅의 포인트는 제주 7경주 승부의 배팅 포인트는 바로 레이팅 변화다. 레이팅. 조철은 레이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상에 반영하고 그런 예상가가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기본적인 레이팅은 체크를 해야죠. 예상가들이. 그런데 요번 경주에 공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요게 레이팅이 요래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구나. 딱한 놈이 아사무사하게 걸린 놈이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요거 제가 내일 요거 현장에서 체크를 좀 다시 하겠지만은 조철이 원하는 배당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면 뭐 마감 10분 전 이하 떨어지면서 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배당판 열려서 20분부터 딱 초구배당 보면은 조철이 원하는 배당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한5% 차이 내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면 그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가끔 마번이 틀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뭐 프레시라이브나 이런 징검다리 예상을 하거나 하면서 현장에서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예상이 바뀔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 매삭기고 현장 촉이죠. 자, 요번 경주는 이미 조철의 머릿속에 딱, 아, 요놈이 요 정도 배당으로 팔리면서 요렇게 가겠다. 딱 그림이 있는데, 딱 걸렸어요, 지금 현재. 걸렸는데, 요거 현장까지 제가 딱 체크를 해가지고, 조철이 원하는 배당으로 나온다. 바로, 예치권 20장 벤츠한 대 승부로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7경주는요. 제가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내릴 수도 있어요. 왜 내리냐? 조철이 원하는 배당과 원하는 흐름이 아닐 때는 조철은 배팅 강도를 내립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문자에다가 A급 경주였는데 B급 조정 이유를 제가 보내드리죠, 문자로. ARS 듣는 분들은 ARS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 그래서 A급 승부 예정을 했다가, 메인 승부 예정을 했다가, 현장에서 조철이 원하는 흐름이 아니고, 원하는 배당이 아닐 때는 뭔가 이상한 거다. 그럴 때는 제가 가끔 승부 강도를 내리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 개뿔도 없는 경주인 줄 알았는데, 배당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건 한번 때려봐야 되겠어. 이 정도면 때려볼 만하지 하고 A급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흔하진 않고 어쩌다 한두 번 있는 겁니다. 자, 요거 7경주가 아무튼 요거는 제가 현장까지 딱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고 다 살펴가지고 무조건 우리 회원님들이 제주 멋진 마무리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현장 예상 꼭 요거는 꼭 참고를 하셔라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7경주까지 오늘 토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 4, 5, 8, 제주 3, 6, 7.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는
3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4월 23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예상 같이 해봤고요. 자, 내일 토요경마 좀 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글화에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람 응원들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